지금부터 토마토 소스 해산물 스파게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재료는 캔 토마토 국물과 함께 지급이 되고요. 스파게티 면, 바질, 파슬리, 방울토마토, 마늘, 양파, 그리고 해산물은 모시조개, 새우, 오징어, 반자살, 그리고 올리브오일, 백포도주, 소금, 후추, 식용유가 되겠습니다. 맨 처음 먼저 토마토 소스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캔으로 지급된 토마토를 다져 주시겠습니다. 곱게 다져서 토마토를 준비해 주시고요. 캔 토마토를 국물과 함께 곱게 다져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마늘과 양파도 곱게 다져서 준비를 하시겠습니다. 마늘 곱게 다져주시고요. 면을 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끓는 물에 소금과 식용유를 넣어주시고요. 면을 넣어서 9분 정도 삶아서 알단테 상태로 면을 삶아주시겠습니다. 자, 이제 면이 삶아지는 동안에 해산물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우는 꼬지를 이용해서 내장을 제거를 해주시고요. 새우는 머리와 껍질을 벗겨서 반으로 골라서 썰어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됐고요. 이제 반자살은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준비를 하시겠습니다. 오징어는 껍질을 벗기신 다음에 안쪽에 칼집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오징어 썰어서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네, 모시조개는 찬물에 씻어서 깨끗하게 준비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산물 준비가 됐으면 방울토마토는 1인분으로 썰어서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자, 파슬리 이파리도 따서 다져서 찬물에 헹궈서 가루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소스가 뭉근하게 이렇게 끓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진 바질을 넣어서 토마토 소스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진 바질을 넣어서 토마토 소스를 넣어서 소스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해산물을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팬에 올리브오일을 넣어주시고요. 아까 소스에 쓰고 남았던 다진 마늘과 양파를 넣어서 먼저 볶아주겠습니다. 먼저 볶아주시겠습니다. 양파가 색이 나기 직전까지 볶아주신 다음에 해산물을 52개를 넣어주시고요. 반자살, 새우, 오징어를 넣어서 다치면서 해산물을 볶다가 화이트 와인을 넣어서 플람메 형태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화이트 와인을 넣고 그리고 호불호치로 해산물에 간을 해주시고요. 해산물이 볶아주시면 이제 토마토 소스를 넣어주겠습니다. 토마토 소스를 넣어서 끓이다가 알단테 상태로 삶아놓은 스파게티 면을 넣어서 같이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소스에 스파게티 면을 넣어서 이렇게 잘 어우러지게 볶아졌으면 이제 아까 2등분으로 썰어놓은 방울 토마토와 다진 파세리 그리고 슬라이스한 바질을 넣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 소스 해산물 스파게티를 완성하였습니다.